제 고향 목포에 왔어요. 내가 56년 할 때. 아, 진짜요? 어, 30년 만에 다시 왔어요, 어, 지금. 예. 네. 내렸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요. 이 근처에 주차하고 지금 저 기다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봉입니다. 제 고향 목포에 왔어요. 저 지금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와, 오늘 왜 바보처럼 선글라스를 안 가져왔지? 선글이 안 가져와서 눈이 엄청 부셔요 지금. 입에 붙게 갖고. 그래, 그럼 뭐 그냥 아빠랑 같이 술 먹고 그것이 저녁이지. 이제 회는 낮에 아빠랑 같이 먹은 거잖아. 그지? 저 근데 먹고 싶은 거. 나? 난 그 병치회만 계속 땡기던데.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여기. 카메라도 여기가 싸구만. 어디? 아까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네. 여기는 여우다고. 여기 서민 같은 나왔던 데구나. 제가 항상 요, 이 시즌에 목포 오면 병어를 먹는데 지금 제가 조금 빨리 왔나 봐요. 작년인가? 영상에서도 보면은 먹었었는데. 그래, 이거 찜으로도 많이 먹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병아는 송환 할까? 그럴까? 아니면 아빠도 병어 좋아하잖아. 그래? 병어 투팩으로 해? 그래, 병어로 튀겨 하자. 깻잎이. 반찬? 반찬 아니, 어차피 갖고 가도 못한데. 이번엔 가방 메고 와갖고. 못 갖고 가지. 응. 이렇게, 예. 네. 이거 감사합니다. 됐어, 가미구이도 먹고. 그럼 이제 튀김만 사면 돼. 엄마, 아빠가 도넛하고. 이렇게 나? 네. 너 신대도 여기 있다면. 이제 농장으로 갈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요거 60리터 배낭을 메고 왔고, 제가 다른 음식이랑 이런 거는 여기 집에 왔기 때문에 안 챙겨 왔거든요. 그래서 야전 침대를 가지고 왔어요. 야전 침대에 텐트, 요렇게 해서 오늘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팩 제가 놓고 갔었어요, 지난번에. 초무침에도 미나리는 먹잖아, 그거. 낙지 어제 사왔던 거? 아빠가 어제 두 마리 먹고. 그래서 원래는 저기 잔디 쪽에서 잘까 했는데 지금 고민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자야 되는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쓰면서 지금 몇 년째 들고 있는 텐트인데, 이것이 바로 병치회입니다. 얼굴 다 안 나와도 돼. 여기 밖에 안 나와. 아, 애매하게 잘렸구만. 됐어. 됐어? 그래, 쟤가 나온다. 이거? 아니, 그건 상관없어. 안 춥니? 응. 바람 쏠쏠한데? 갑자기 또 분다. 아까 더웠는데. 맛있다. 이건 어차피 해줬다가 안 먹는 건데. 심. 한 마리에 만 원. 한 마리 작은 거다. 턱을 보면은 작은. 그게 몸통 전체잖아, 얘. 역시 그렇게 고소하니 맛있어. 세차값보다 몸을 높은 것이 더 많이 나오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참고로 쓴 것 같아. 지 옷 같은 거 바닥에 아~ 나갈 때 큰 옆에 물담 옆에가 두 개 있거든. 두 개가 없는데. 그래, 가는 길에 그 저 중간에 저쪽으로 변쪽. 그 배 타고 어디 나가려고 지금? 밤 12시 정도 되면 이제 저놈 길이 11시인가 낚시 잡나? 낚시 잡아. 여기 지금 저 섬 어디에 저 흙 좀 홀로 올라와 있다. 아, 1년 전 작년에 하나가 중간에 포도독 앉아갖고 저러고 있어. 동네 할머니들 하고. 그 흙 없는 데가 앉지래. 흙 있는 데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계속 먹었던 회라 엄청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이게 약간 고소하면서도 끼하면서 그렇거든요. 전어하고는 또 다른 맛. 기차에서 눌리고 이래서 더 웃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방꼽소리 이제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3캔째. 여기 있으니까 술이 엄청 잘 들어가요. 깻잎, 매운 고추. 저희가 아빠가 뭐 할 일을 했다고 해서 온 거였는데 저 안 시키고 그냥 다 해버렸었대요. 이렇게 뭉술뭉치 있어도 이렇게 이렇게 긁어보면 나무가 네. 이렇게 나오잖아. 뿌리가 있어. 열이요. 네. 아, 기내를 뽑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정확하니 그걸 가야 돼요. 뿌리 하나네. 오케이. 아. 두 개. 이해했지? 응. 이쁘다 이거. 보세요. 네. 너무 이쁘네. 막아래. 뭐야? 어머, 쟤 들어와 있네? 좀 새소리가 크게 들려서 봐봤더니 저 안에 있었어. 깜짝이야. 아이고, 정말로. 네, 이거는 이제 어저께 엄마가 담은 부추기 지금 그거 또 맛있어. 괜찮아. 국물까지 먹어. 국물 다 먹어. 밥 먹어. 미나리 상큼하니 맛있다. 아, 이거 맛있어. 똑같은 거. 절진만 하고 Is the color of when you were leaving? Tell me, let me know what you feel inside. Cause you don't know me by name. You don't know me by name. It's like.
땐 항상 수면양만 신고 자거든요. 이거를 호주머니에다 넣으면 배가 안 아파. 아,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침낭 롬을 얇은 거 가져와서 차에서 좀 도톰한 걸 빼왔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이걸 가져왔더니 너무 얇아. 여기 캠핑장이었으면 좀 걱정됐었겠어. 이거 다 쳤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텐트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저 안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엄청 불어요. 아, 캠핑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에요. 일단 여기 안에 있는 거 치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집으로 넘어가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금 그 하얀 코딱지가 생겼다는 게 빨리 그렇게 써야 되더라.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근데 바람이 약간 좀 멈췄다가 다시 조금 불기 시작하고. 아, 지금 이게 돌나물인가? 근데 너무 쬐끔한데? 이거 이렇게? 마태 양이 너무 많이 먹는다 그거 딴지 배부르고 죽겠네. 엄청 너무 기름이 쩔었더라. 여러분들 가지고 노래를 나눠 터진 맛이 있어야 돼. 아빠 좀 앞으로 가면 돼? 안 돼? All the normal guys would never quit poking fun at me. Mama tried to make me regular. Said the Lord above was testing her. As I grew more and more peculiar. 유달산도 다음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빠질 뻔했네. People say that I'm a strange duck. 너무 빡센데? 3 시간은 좀 힘든데? Don't complain about your sympathy. Ain't nothing wrong with me. I consider it good love. 내가 초등학교 다녔던 데가 유달 초등학교. 거기 위에 유달산.
Someone taught them make a wise plan. It don't matter, I don't give a crap. Rolls on me like water off a duck's back. What you think about that? People say that. 이게 나 초등학교 때 온 사람들이 저기로 하거든. 많이 선물용 사가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여기 다녀서 맨날 왔다가 몇 년 전이에요? 그 30년 전. 내가 56년 한 사람. 아 진짜요? 새우. 우리 때는 이거 없었는데 이건 있었어. 크림 바게트는. 아니 크림은 나. 맛있었어. 땅가. 여기는 여기는 서방 갈. 최고 유명한 옷걸이가 얘가 다 있었어. 혜주랑 내가 더 잘할걸. 우리 학교 다녔어가지고 맨날 이쪽에서 놀았으니까. 맞아. 좋은 거보다는 훨씬 낫고. 그렇지. 우리가 여기 젊을 때 기억이 다 있지. 젊었을 때. 와 이거를 다 이렇게. 아 여기 이제 좋아졌다고. 여기 밤 되면 불이요 전부. 그래 밤이 돼야 멋있겠다 여기. 못 봤냐 그때 같이. 여기. 공장 딱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준 짜장면. 근데 고기 들었는가 봐. 해물 잡밥 하나, 중간 두 개. 네. 신어봐야 되는데, 진짜 옛날 느낌만. 여기 먹으면. 밥은 못 먹겠다. 짜장 두 개. 맛있다. 중간. 중간 잡혀 있으세요? 중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완전히 엄마가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맛이 진짜 가늘다 국수 면발 같이 가는데 맛있다 깔끔한 맛 나중에 밥 비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밥 비빈다 고기 추가해가 엄마 근데 생각보다 진짜 고기가 안 들었어요. 양배추네.